여기 호랑이는 몇 개나 있어요? 지금 저 방, 이 방, 저 큰 방, 전부 싹 방 네 개에 가서 호랑이들이 지금 현재 내가 그린 말로 해서 750마리 정도.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영감이 올해로 90서인데 전북에서 최고령 민화 작가를 아노요. 하루 종일 호랑이 붙잡고 앉아 그린 지 20년 됐어라. 이게 생겨. 왜 등탁이 안 있어? 그림 배우로도 몇 번 안 갔는데 혼자 저렇게 잘 그린단께. 사실적이고. 나는 우리 영감이 그리는 호랭이는 다 살아 움직일 것 같아요. 아, 그러고 똑같은 놈은 한 놈도 없어라. 네. 이거 봐봐. 혐의지. 아, 그림. 인자는 하다하다 그림에다가 사진까지 붙여서 작품을 만든단께. 합성, 합성. 너무 뭔가 흔들려. 나가 호랑이를 나타봤어라. 이게 뭡니까? 영감은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붓질을 하는데 호랭이 한 마리 완성하는데 7일이 걸려요. 그럼요.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. 예. 아니, 털이 1억 4천, 1억 5천 개. 털이 들어가는 개수가. 저 붓질을 1억 5천 번을 한단께.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실 텐데. 맞아, 맞아. 예, 알았어. 호랭이 빠져 벌써? 안 느껴? 그림 좋아, 내가 좋아. 똑같이 와요. 뭐 똑같이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. 말씀하시면서 안 쳐다봐요. 강의는 네. 조금 더 좋아. 되게 성의 없이 말하시네. 소리 없다 그러죠, 우리가. 호랭이한테 푹 빠져갖고 내 말은 또 안 들리요. 어메, 난 모르겠어.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영감은 호랭이한테 홀려버렸네, 홀려버렸어 그냥. 바깥바람 좀 쌤시로 움직거리면 참 좋겠구만. 이게 뭐예요? 아, 이제 할아버지는 영두고 나는 박순실인데 네. 이 형도 박순실이 영실농장 그렇게 해놨어. 올라가면 뭐 별거 다 있어요. 올라가서 20년 전이 여기 자리 잡으면서 옥상에 밭도 맹그렸는데 아, 그놈의 호랭이 땜시 여기 이런 나가 다음 단계. 호랭이 빠졌어. 이건 불러, 식사하라고 불러도 몰라. 가서 막 길벅거려야지. 몇 번 가야요. 식사하시라. 말은 안 들어도 그 연세에 건강하니까 됐다 생각 들 때가 많으라.